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룡의 판변 TV의 박교수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공룡사 마약 사건에 대해 주제전화 몰수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572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이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대마 수수 흡연 및 그다음 필로폰 수수 투약과 관련해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받을 때 이 사람 이제 이 휴대폰을 통해서 마약 판매 사항과 이제 문자와 통화를 했던 거죠.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 반대 사실에 그 범행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 이제 통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된 거예요. 원심은 이삭 피고인의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압수된 이 사건 휴대폰도 같이 몰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마약 범죄 사건에서 이 매수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할 수 있는가? 그 몰수의 요건이 되면 다 몰수할 수 있는가? 몰수의 요건이 되더라도 비례 원칙이 적용돼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이게 문제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비례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나 범위, 물건의 실제 가치와 상관성, 동종 범죄를 실행한 위험성 유무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사건 휴대폰은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는 크고 이거를 몰수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재범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이 범행에 대해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마약 사항과 한두 차례 문자와 통화를 한 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비례 원칙상 몰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경우는 압수하는 경우는 흔히 있고 그러면 그 압수하는 경우에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몰수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몰수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비례 원칙에 적용을 받고 범죄 이용된 정도에 비해서 피고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몰수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일반적 범죄에서는 휴대전화는 몰수의 대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개설한 휴대폰은 몰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수십 개를 뭐 개설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오로지 범죄만을 위해서 개설해서 이용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 한두 문자나 통화를 그 전화를 했다고 해서 몰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